그 주제의 중요도로 봤을 때는 지대 이론은 10분의 7이고요. 도시 성장 구조로는 10분의 3입니다. 공업 입지론도 한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공업 입지론보다는 이제 넘어가시면 상업 입지론은 거의 두 문제에 가깝습니다. 1.5에서 2에 가까워요. 공업 입지론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대표적이에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장을 어디에다가 지으란 얘기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란 얘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수송비도 있고 임금도 있고 집정력이라고 하는 항목도 있어요. 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수송비로 봤어요, 베버는. 근데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잖아요. 합이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최소가 돼야 돼요, 합이. 그래서 원료 중량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 할 거니까 원료 산지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수송비나 원료 수송비가 별 차이가 없으면은 입지 자유형이라 해서 아무 데나 하면 되죠. 얘네들을 이제 원료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거죠. 보통 이제 원료 지수를 M이라고 하는데 M이 1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지만 이 다른 요소도 살펴는 봤습니다. 그래서 수송비를 최소로 하는 지점에서 위치를 옮기게 되면은 수송비가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증가하는 수송비보다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럴 때는 노동 지향 입지를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집정력이 중요한 비용 항목일 경우에는 직접 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입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제 편제 원료 중에서도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은 원료 지향,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은 시장 지향, 뭐 원료가 부패가 심하다 그러면은 원료 지향 이렇게 심한 경우, 제품 부패가 심하다 그러면은 시장 지향, 또 중량 증가 산업 하면은 중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시장 가까이 가야 되겠죠. 중량 감소 산업 하면은 원료 지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여기는 없지만은 중간 입지 지향도 있죠. 수송 수단이 바뀌는 그런 적합한 지점이 유리한 경우, 뭐 그런 내용들이 공업 입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접적 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직접적 이익은 크면 클수록 좋고요.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는 그 베버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반대로 얘기하죠. 이 사람은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비용을 최소라는 곳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지만, 래쉬는 이건 참 참고로 좀 보는 정도예요. 이거는 최대 수요 이론은 반대로 얘기하죠. 수요를 가장 크게 할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비용 조건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공장을 짓든 판매는 비슷하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는 관점에서 이 공장 입지를 정하는 거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판매하든 비용은 어디에서 생산하든 비용은 비슷하니까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다 공장을 지어라. 근데 그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공장 위치에 따라서 이런 수요 원주체의 부피가 다르다 그랬죠. 수요 원주체 부피가 가장 큰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 그랬죠. 그 수요 원주체의 부피가 바로 전체 수요가 되는 거고요.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가 그 지점에서의 수요의 크기죠. 그 위치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요 크기는 작아지죠. 그래서 이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가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 이 전체의 부피는 이 전체의 수요량, 그리고 밑에 바닥의 넓이는 뭐고요? 배후지가 되고 시장 범위. 이 시장 범위를 벗어나면은 수요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에서는 베버의 입지 이론이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해서
수요를 체결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수요 콘이라 그러죠. 원부를 또는 수요 원초체 부피가 가장 큰 것이 최적 입지점이고요. 이용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 유리하다. 이게 보는 관점을 달리한 겁니다. 다음에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 한다.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적당한가? 기업의 원료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 무게와 부피가 크대요. 그러면 시장 지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고, 그다음에 기술 정보 시설 원료 등의 공동 이용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직접 지향 입지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그 용어들 체크하면 되죠. 최소 요구치하고 일단 재화의 도달범위 3번과 4번 요구하고요. 다음에 중심지 성립 조건 이 3번 4번 관계에서 파악해야 되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가 최소 요구치인데요. 그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죠. 그리고 5번의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의 경우는 중심지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거죠. 그 단일 중심지에서는 원형 형태고요. 다수 중심지에서는 정육각형 형태죠. 이거는 어떤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평평한 곳에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 점포들도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들도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8번 같은 여러 조건 변화에 따라 이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조건이나 교통 조건,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중심지도 계층성으로 나누어서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나누죠.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규모는 커지고 그리고 중심지 간 거리는 더 멀고 중심지 기능은 다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과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모두 다 중력 모형입니다. 중력.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거리 제곱의 반비라고 크기 이런 말이 나오면은 다 중력 모형입니다. 근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특징이 레일리 이론은 흡인력을 이 공식 알고 계셔야 되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라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하죠. 이 사람은 이걸 변형시키지 않았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 도시 사이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고서 이야기한 사람이죠.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시를 볼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중심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중심지가 고객을 주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관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이거를 발전시킨 허프는 어떻게 봤어요? 미시적으로 봤죠.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이 사람을 봤던 사람. 그래서 이것은 미시적인 분석이고 이거는 거시적인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뭐를 고려했어요? 마찰계수 이 비포장이냐 포장도로냐 마찰계수를 고려했죠. 비포장이면은 가는 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마찰이 큰 거예요. 그럼 여기에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마찰계수가 돼요. 이 허프라는 사람한테 오면은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시간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다 허프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마찰계수가 2인 것만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괄호 속에 집어넣거든요. 문제를 낼 때 허프의 확률 모형에 따라 뭘 계산하면 해놓고 단 마찰계수는 2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확인은 하세요 꼭 마찰 계수가 1이다 또는 3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그럼 이 숫자가 1이 되고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확인하세요. 저는 그렇게 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확장을 해서 문제를 낼 필요가 없는데 시중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막 가끔 막 3도 냈다가 막 그래요. 1도 냈다가 3이면 뭐 골치 아파요. 2에 세 적하면 2를 세 번 곱하면 되죠. 하면 되죠.
이게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하여간 그렇게 만약에 출제를 하면은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서 어쩌다 한 문제는 그럴 수가 있겠죠. 많은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틀리라고 내는 거다. 만약에 더 복잡하게 이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항상 괄호 속을 주의를 하시라고요.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뭔 소리인지 모르면 패스하면 돼요. 아시겠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출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온 그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그거죠. 도시 인구 100% 다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7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괄호 속을 안 읽으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괄호 속을 읽기는 읽어야 됩니다. 뭔 선인지 모르는 게 나오면 패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허프의 중심지 이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1번에 보시면 수요자의 행태를 분석하여 미시적인 관점에서 입지를 전개했고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근데 적정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지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하고요. 그리고 점포까지의 거리 또는 시간 거리. 그러니까 이 허프는 경쟁 점포 수도 봤어요. 이렇게 경쟁 점포 수가 많아도 관계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랠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그 점포까지 거리, 점포의 크기. 그러니까 뭐를 더 살펴본 거예요? 경쟁 점포 수를 더 살펴본 거죠. 다음에 점포의 거래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이게 미시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상가는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을 참작하여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자, 됐고요. 밑에 예제를 보시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맞죠? 그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맞죠? 이게 그 루트 나오는 그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죠. 그다음에 중력 모형은 중심지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상호 작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중력 모형은 밀고 당기는 거죠. 밀고 당기는 거는 상호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 상점의 고객 유인력은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매장 규모에 반비례한다. 이게 틀렸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규모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얘가 당기는 힘이 10이다. 얘가 당기는 힘이 20이다. 30이다. 40이다. 각각 당기는 힘 계산할 수 있죠. 당기는 힘 계산해서 전부 다를 합하면은 100이고 거기에서 10이면은 10%가 얘가 점유한다. 얘가 20이면 20%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점포의 유형은 집집국산 전선편이죠. 집집국산 전선편 기억나십니까? 집집국산 전선편. 이거는 집심성 점포고요. 집재성 점포고 국부적 집중성 점포고 산재성 점포죠. 전문품점이고요. 선매품점이고요. 편의품점이죠. 집심 이건 반드시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이거는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고요.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국부적 집중심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점포. 산재성 점포. 자, 얘네들은 키워드가 뭐예요? 이 둘은 전문품점과 선매품점. 선매품점 차이가 뭐예요? 비교, 비교.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비교하려면은 여러 상점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되죠. 이거는 비용이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죠. 구매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리 멀어도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배우지 중심에 있어도 갑니다. 예, 그래서 집집국산 전선편 하고요. 자, 이건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예,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심성 점포죠. 집심. 뭐가 나와야 돼요? 중심이 나와야 되죠. 없죠, 지금. 그럼 틀린 거죠. 중심이, 배우지 중심이 나와야 돼요. 다음에 2번, 선매품점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거는 전문품점이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집재죠. 집재는 한 대 모여 입지하는 되는데, 지금 국부적 중심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한 점포 맞죠. 다음에 5번 전문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이게 선매품점이죠.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는, 이거는 이제 시고관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된다 그랬죠. 예, 이거는 시고관에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또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을 다시 어떻게 나누고요? STP와 사피믹스. 예, 지금 이런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해요. 예, 1, 2, 3, 4월 달에는 그냥 옹알이도 제대로 안 됐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한마디씩 다 하는 거 보면은 많이 컸구나, 이렇게 많이 키워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요거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 4P 믹스는 요거의 내용이죠, 내용. 예, 포지션이, 예, 차별화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예, 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를 중시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이거는 지속적 관계 유지죠. 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장을 세분하고요. 세분된 시장 내에서 타겟을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하고요. 차별화의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차별화의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 그 다음에 홍보 촉진 측면. 참 희한하죠. 이제 다 알죠,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다 알까 싶었는데, 예, 참 희한합니다. 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이제 수요자 측면이고요. 이거는 무슨 측면에서? 아이다 원리에 의해서, 예, 이게 주목, 흥미, 그다음에 욕망,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죠. 예, 그 심리적 단계별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극대화해서, 예, 마케팅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거는, 예, 부동산에서는 브랜드 문제와 관계된다 그러죠. 이 브랜드라는 거는 평판이거든요, 평판.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써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에, 평생을 가봐야 어떤 회사 브랜드를 몇 번 분양 받아보겠습니까? 여기는 신규 분양을 말하는 거죠, 기존보다는.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분양해서 지네들끼리 사고 파는 거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 분양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써보고 평판을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브랜드 문제와 관계된다, 부동산에서는. 예, 어쨌든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예,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예, 여기는 지하철 안에 상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서울에는 지하철 안에 상인들이 있잖아요. 지하철 안에요. 가끔 있어요. 에, 지하철에서 사는 거는, 그는 일회성 거래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속적 관계가 중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니까 거기서는 웬만해서는 물품을 안 사는 게 좋죠. 에, 근데 계속 이렇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면 봤던 사람 또 봐요. 근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샀다가 언제 만날 줄 알고 그래요. 그런 거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에, 확실한 거는 사죠, 확실한 거는. 에, 제가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산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 아시나요, 이거? 이렇게. 여기에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세면대, 세면대 뭐 이렇게 머리카락 꼈으면 쑥 집어넣어서 빼는 거. 어, 이거 3,000원 주고 샀는데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 네, 서울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 이게. 지금까지 이건 확실하잖아요. 고장 날 일 없잖아. 이게 부드럽거든요.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이게 강해요. 이렇게 쭉 밀어 들어가 꺼내면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나와요. 이게 아주 굿이 아주 굿. 이게 지금까지 샀는 것 중에 제일 나아요. 다이소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랜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그 드라이버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산 것도 있고요. 집에 장만한 게 꽤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뭐죠 이게 자리를 팔더라고. 이렇게 털면은 잘 털리는 거 이렇게. 그 살라고 돈까지 꺼냈는데 5천 원이면 살라 그랬는데 만 원 하더라고. 만 원 주고 사기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하여간 그런 거는 지속적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 거래가 되는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바로 예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거시 환경은 이 주변 에워싸는 제도적인 환경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그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근데 미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 주체별로 하는 거예요. 미시 환경은 의사결정 주체. 이 미시 환경에 들어가는 거는 경쟁업자가 있죠. 저놈이 어떻게 할 건가. 전략이 저놈 경쟁업자 저놈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또는 일반 대중들 있죠. 공중, 고객들. 이런 어떤 저걸 할 건가. 정부 정책, 요거, 정부가 의사결정.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가. 이런 거요. 제도적인 환경 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그때 상황에 따른 정책 쓸 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의사결정 주체별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미시 환경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이죠. 타겟이잖아요. 타겟. 요거는 먼저 시장을 세분한 후에 하는 거죠.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것을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그래요. 제일 자신 있는 걸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거는 관계 마케팅이죠. 장기적 지속적은 3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 중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한다. 맞죠? 그다음에 4P 믹스 전략이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의 재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하며 주로 상업용 부동산의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다. 이거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분류는 요거는 공적평가, 공인평가 그나마 요게 좀 지나면은 잘 이해를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공적평가는 공적기관 평가라 그랬죠. 공적기관이 평가하는 겁니다. 공적기관이. 근데 공인평가는 요거는 개인이 하는 평가죠. 국가나 공적 사회 단체 공적 검증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부여한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하는 평가가 공인 평가죠.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공익 목적이냐 사익 목적이냐, 법에 정한 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해서 현조, 기소 이렇게 하죠.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원칙은 뭐고요? 현황평가입니다. 원칙이 현황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은 현황한다는 얘기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건부지 평가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건부지 평가. 근데
조건부 평가는요, 이거는 나지 상정 평가죠. 나지 상정 평가.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도 이렇게 하고 또 보상 평가도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우리 보상해 주잖아요. 보상해 주는 경우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현조, 기소,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이거는 모두 다 예외죠. 뭐에 대한 예외예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입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근데 이 기한부 평가나 소급 평가는 미리 정해 놓는 거거든요. 미리 의뢰할 때 보통 미리 정해. 의뢰할 때 보통 의뢰가 끝나면 이제 가격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뢰할 때 미래 일정 시점을 정해 놓으면 기한부 평가, 과거 일정 시점을 정해 놓으면 소급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는 이제 원칙은 개별 평가지만 예외적으로 일구부하죠. 일구부,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분 평가. 일괄 평가는 키워드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 여기 키워드고요. 구분 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여기 키워드죠. 그리고 부분 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만 평가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부분 평가입니다. 다음에 그 예제를 보시고요.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일괄평가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마지막에 틀렸나요? 구분 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 이게 부분 평가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50번 주제는 가격과 가치고요. 이거는 이제 구별해서 보통 많이 묻죠. 그 왼쪽에 이제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이고요. 근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으로서 현재 값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과거 값이죠. 실제로 지불된 과거 값. 그리고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죠. 근데 가치는 특정 시점에 여러 가지 다원적 개념이라 하고요. 또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가치고요. 그것을 화폐로 나타낸 게 가격이죠. 그리고 가치와 가격은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차가 나타나요.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된다 그러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리고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인 반면에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맞죠? 다음에 이번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이거 맞죠? 가치가 본질이니까 본질에 따라 가격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 이게 틀렸네요. 단기적으로 괴리되고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그렇죠? 다음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예, 맞고요. 다음에 51번은 지금 50번은 사실 중요도가 올해는 조금 낮다 그랬죠. 51번도 이게 합쳐서 10분의 3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깊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가치 형성 요인도 형의 이름,
일찍에 발생해온 동생 이름, 유상유 뭐 이 정도 구별하는 정도로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는 1번, 2번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 동그라미 1번에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되고, 가격과 용익은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 민법에서 하는 그 원본과실 개념이죠. 그리고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에 존재할 때에는 개개의 권리 이익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죠. 뭐 하방 경직적인 특징이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은 유상유라 그랬죠. 유용성 또는 효용성이라 하고요. 이거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유용성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 그랬죠. 주거용은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쾌적성 편리성이 되는 거고요. 상업용은 수익성이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은 생산성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죠. 이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상관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유효성도 있어야 되고요. 상대적 희소성은 주로 공급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유용성이나 유효수요 이런 거는 수요 측면인데,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 측면에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재화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경우에 상대적 희소성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유효수요는 뭐 다들 아시죠. 의사와 지불 능력 모두 갖춰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어떤 학자는 이전성도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죠. 가치 형성 일찍이죠. 일찍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입니다. 일반 요인은 전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감정 평가라는 관점에서는 일반 요인은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가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에 이런 정도로 해두시고요. 다음에 예제를 보시면은, 그리고 그 일찍에라는 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작용해서 연관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끊임없이 변하죠. 주변 환경도 변할 수 있고, 그 개별 부동산의 상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게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요.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형성된다. 변동의 원칙입니다. 예제를 보시고요. 다음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1번.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으로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되죠. 1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2번에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되며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된다. 이는 부동산의 내용 연수가 장기간이고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 장기적인, 왜냐하면 내용 연수가 일단 길고요. 그리고 그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뭐 예측하는 게 어렵지도 않죠.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절대 농지는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가봐야 그 위치, 그는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자꾸 바뀌기 때문이죠. 길고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4번. 부동산 가격은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 당사자의 개인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에 개입되기 쉽다. 맞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시장과 같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균형가격도 자연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죠. 맞습니다. 다음에 52번 주제는 가격제 원칙. 자, 여기는 다섯 가지를 무조건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 네 번째 기여의 원칙,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체 원칙. 자, 요거는 뜻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균형의 원칙은 기여의, 그 아까 기여의 원칙과 함께 내부 관련 원칙이죠. 네, 내부와 관련되는 거, 내부, 부동산의 내부.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이거는 기능적 감가 요인 판단과 관련되죠. 예, 조금 더 한다면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배분법과 관련이 되기는 해요. 배분법이 뭔가 하면은 대상 부동산이 낮이일 때 사례 부동산도 낮으면 좋겠죠. 근데 사례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복합 부동산 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어야 되죠. 그 나누는 거를 배분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복합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거기에 토지가 기여한 부분도 있고 건물이 기여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여한 부분에 따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비합이 아니라 기여의 원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여의 원칙과도 관계가 되고 이게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배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도 관계가 돼요. 배분법이라는 거는 이쪽 저쪽 다 들어가요. 기여의 원칙이 지금 그 밑에 있죠.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한정가격 평가 시 활용, 배분법 적용 시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 판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배분법은 균형의 원칙, 기원칙 다 관련되는 거예요.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외부 관련 원칙이죠.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는데 여기에 어긋나면은 경제적 감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변동의 원칙,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가격 형성 요인 또는 가치 형성 요인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고요. 이거는 기존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고 또 시점 수정과도 관련이 있죠. 시점 수정, 기존 시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변동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그 대체 원칙인가요?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이 있는 다른 재화 및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고 이는 효용이 같다면 낮은 가격을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원칙을 말하죠.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3방식 이론적 근거가 되고요. 3방식 모두와 관련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간접법과 관련이 되죠. 이게 좀 된다면은 이제 추가로 한다면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나 수익 최종 체감 원칙 또는 뭐 경쟁의 원칙 정도 뭐 이런 정도 더 하면 되겠죠. 수익 배분의 원칙 요거는 이제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 수익은 이들 각 요소에 배분된다는 원칙으로 이때 토지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는 거고요. 토지 수익이 최종적 배분을 받는 이유가 부동산의 특성 중 어떤 특성 때문일까요? 부동성 때문이죠.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줘야만 그 생산 요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쪽으로 투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더 확인하시고요. 그 밑에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제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상태. 자, 부지와 건물은 부동산의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죠. 이거는 틀렸죠. 균형 원칙이고요. 다음에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 수익은 이게 뭐겠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잖아요. 지금 방금 했던 수익이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토지에 귀속된다.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다른 말로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해요. 토지한테 최종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적합의 원칙이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초과유는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유는 감소 또는 소멸시킨다는 것이 이건 경쟁의 원칙이고요. 수익 최종 체감이 아니죠. 그다음에 5번은 부동산의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 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다. 이게 맞죠. 다음에 53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을 비교하는 문제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거 비교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인근 지역은 의의를 보시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요.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죠. 그리고 종합 형태로서의 지역 사회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종합 형태라고 할 때는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인근 지역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얘기하면 안 되죠.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 이렇게 용도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 형태보다는 작은 지역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고 가깝고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 면에서는 비슷해야 돼요. 그 밑에 3번에 있죠. 용도적 기능적으로 유사해 대체성을 가지며 가격 면에서도 대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 광역적인 개념인데 이 동일 수급권도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수급이 뭐예요? 수급. 수요 공급이죠. 그는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 범위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면은 대체 경쟁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 수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판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례를 구할 때 제일 좋게에는 인근 지역에 사례가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인근 지역에 사례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가는데 그 사례 수집 범위의 한계가 바로 동일 수급권이죠. 동일 수급권 범위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관계에서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키워드 위주로 비교하면 되죠. 그 지역 분석은 전체 거시적 분석, 개별 분석은 국지 미시적 분석.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판정, 개별 분석은 최유효 용 판정. 그다음에 가격 수준, 가격, 선행 분석, 후행 분석. 그다음에 부동성 인접성, 지역성도 관련이 될 수 있고요. 개별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 개별성, 용도 다양성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적합 원칙, 균형 원칙.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예제를 보시고요. 다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개별 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벌써 지역 분석이 틀렸죠. 1번 틀렸고요. 바뀌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은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도 틀렸죠. 개별 분석이고요. 개별 분석은 가격 순위 바뀌어 있죠. 이것도. 그다음에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지역 분석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판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범위와 분석 방법상으로는 지역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지역적 관계. 이것도 틀렸죠. 5번이 정답인가요?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하여 인근 지역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 그렇습니다. 좀 쉬고요. 마지막 내용 하겠습니다.